개봉을 하루 앞둔 추석 영화들이 벌써부터 팽팽하게 예매율을 겨루고 있다. 고구려 블록버스터 안시성. 역학 3부작의 완성, 명당은 0.1% 가량의 차이만을 보이면서 예매율 1위를 선점했다. 18일 정오 현재 안시성 예매율은 27.3%이고 명당 예매율은 27.2%에 달한다. 두 영화의 예매율을 합하면 54.5%로 쌍끌이 흥행이 예측된다. 유일한 현대물인 범죄 스릴러 영화 협상은 17.5%의 예매율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. 이 밖에 컨저링 시리즈 스피노프 영화 더 넌 이 4위에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치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. 공포 마니아들의 목마름을 달래줄 더 넌까지 합세해 19일에 총 4편이 영화가 개봉하면 박스오피스에는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. 사극 크리처물, 물괴를 시작으로 안시성, 명당, 협상, 더 넌 등의 경쟁 구도와 현재 국건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치의 흥행 귀신이 어디까지 발휘될 것인지 주목된다.